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핸드메이드 자켓 만들기 과정을 담았습니다. 이중지 원단 시접을 가르고 손바느질로 솔개를 완성하는 핸드메이드 자켓입니다. 손바느질이 많이 필요하지만 재봉틀로만 완성하는 자켓보다 과정이 심플해서 바느질하며 힐링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레이 울 원단은 테스트로 작업해 본 건데 사이에 검정색 실이 원단을 촘촘히 붙들고 있는 게 보입니다. 제작한 원단은 울이 함유된 양면 더블거진 느낌인데요. 양면이 듬성듬성 고정돼 있어서 가르기는 너무 쉬웠지만 핸드메이드의 도톰한 솔기 느낌은 덜하게 완성되었습니다. 새로 제작한 패턴이어서 원단 시접을 가르기 전에 시침질로 가봉해 본 뒤에 소매 패턴을 살짝 수정해서 완성했습니다. 가봉한 뒤에 다시 해체하고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약간 여유 있는 핏과 카라는 기본 카라로 단정하고 편안한 느낌의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겉감 패턴을 길이 조절해서 안감도 제작했습니다. 재단은 전체 다 7mm 시접을 더해서 재단합니다. 핸드메이드 원단은 시접을 가르고 봉제하는데요. 가르기가 필요한 시접은 끝에서 14mm 간격에 땀수는 최대로, 장력은 느슨하게 해서 되돌아박기 하지 않고 박음질 해주세요. 다음에 표시된 부분의 시접들을 갈라줍니다. 감침질로 완성되는 카라, 소매끝, 밑단을 제외한 것들은 합봉한 후에 시접을 감싸서 감침질합니다. 가르기한 시접으로 가르지 않은 시접을 감싸서 완성한다고 기억하시면 어떤 시접을 가를지가 쉽게 구분됩니다. 가르기가 끝나면 이제 합봉하는데요. 주머니가 있는 경우에는 제일 먼저 주머니를 완성하고 시작합니다. 핸드메이드 자켓 바느질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들 위주로 쉽게 담았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Thank you.
Thank you.